시애틀 한인회, 워싱턴주 한미연합 KAC, 워싱턴주 한인상공회의소 등 한인단체들을 중심으로 시애틀 지역 한인 수백 명이 28일 토요일 시애틀 센터 본수대 앞에 모여 시애틀과 애틀랜타, 뉴욕을 포함해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인종 증오 범죄를 성토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열린 집회에는 애드리언 디아즈 시애틀 경찰국장도 참여해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종 증오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시애틀시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시애틀 항만청 커미셔너인 샘조 한인 KAC 워싱턴 한인 시민권자협회 회장은 미국에서 제도적인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에 맞서 강하게 대처하자고 말했습니다. This fight for racial justice is bigger than any one of us. It must outlast every one of us. 이 행사를 위해 줄리간 교수가 미디어를 초청해 코모, 카이로, Q13 등이 취재에 나와 주류사회 뉴스가 올려졌으며 이승영 변호사도 행사 진행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차세대가 많이 참여해 힘을 합하는 모습이었습니다.